네, 안녕하십니까. 자, 목요일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는데요. 지수가 오늘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동안 떨어진 게 후지부지 많다 보니까 아직은 내가 산 가격까지, 여러분 종목 산 가격까지, 평당까지 안 와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감사 의견 시즌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감사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2월은 없었어요. 1월 있었고. 하지만 1월은 우리만 올리고 연준도 0.25에 멈췄죠. 그래서 3월에 금리를 두 번 올린다라는 얘기가 막 돌다가 러시아가 미운 짓을 하는 바람에, 미운 짓이 아니죠. 그런, 그렇죠?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것 때문에 금리를 0.25만 올릴 수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매파는 금리를 0.5 이상 올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시장에서 채권의 금리를 낮춰주고 있거든요. 채권의 금리를 상당히 낮춰주고 있는데 다시 작년 10월, 11월에 했던 채권 금리를, 시장 금리를요. 기준금리를 곧 올릴 거니까. 근데 살짝씩 좀 매도가 되다가 오늘은 지수가 올라가다가 살짝 멈춘 건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도 상당히 많았어요. 즉 100원에 사서 102원에,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그 사이에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금리를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하니까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면 금리를 억지로 낮춰주는 건데 곧 기준금리를 올릴 거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덜 매도했던 물량까지 오늘 나왔어도 그러면 이 자금이 채권이 익절을 하고 환율이 오늘 평가 절상이었잖아요. 어제 여기를 반영을 해서 우리 시장은 안 열렸지만 환율이 평가 글로벌이 긍정적이었으니까 평가 절상이 됐는데 오전에는 지수가 강하다가 조금 밀렸던 이유가 안전자산이 플러스가 오니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면서 금리가 살짝 낮춰졌어요. 근데 이런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는 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채권이 플러스니까요. 채권이 플러스니까 하라 그래도 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요. 근데 채권이 매도가 되면서 환율이 평가절하가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작 시기나 2018년도에 폭락을 정말 많이 했을 때, 마지막 폭락 때 우리 지수도 한 7% 막 이렇게 빠질 때, 미국도 7%, 우리 막 8% 가까이 빠졌다가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그 전날도 하락을 했을 때 미국 채권이 108달러였다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오히려 금리 떨어지면 채권은 올라가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증권사든 은행이든 보험에서 채권 사세요. 근데 3년이에요. 이건 어디 당장은 그냥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을 사라는 건 손실 봐요. 하지만 3년은 봐야지. 모르는 거죠. 3년 안에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인데 103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하락을 해도. 그게 가장 무서운 이탈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아침보다 오전보다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율이 살짝 평가 절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적 시즌이에요. 지금쯤 조금씩 막 나와야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구간에 안 나왔습니다. 바로 연준이 3월달, 1월달 있고 2월 제끼고 3월달에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비둘기파 여기에 러시아 문제가 나면 근데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러시아 이제 해결이 돼도 그 3월 안에는 4월달 이제 지나서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러시아 문제가 물론 계속 전쟁에 대한 문제가 일으킨다 그러면 금리를 0.25마저도 못 올릴 수 있지만 미국은 0.25가 계속 진행되는데 시장금리는 지금 현재 1.9가 넘어갔어요. 우리는 시장금리가 1.25에 기준금리가 1.25에 시장금리가 2.74. 이게 우리가 18년도에 막 금리 올린다 트럼프가 4번 올린다 이럴 때 우리 2번 올렸거든요. 2번 올릴 때는 오히려 똑 떨어질 때예요. 금리를 올리지만 바이백을 해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금리 한번 올렸을 때 1.5였을 때 시장금리가 2.8. 그리고 우리가 1.75일 때 금리를 올릴 거를 얘기를 하면서 바이백을 해주니까 금리 떨어져서 2.5 이랬거든요. 지금은 1.25에 2.7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 우리가 1.75가 되면 얘는 얼마 될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다는 게 시장 금리가 높아서. 근데 그 시장 금리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닌 바로 10년물 채권의 10년물 물가채랑 뭐 기타의 다른 반영도 들어가지만 일단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조금 지나면 이제 3월 연준의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0.25 비둘기파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뭐 러시아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실적들을 아 기업들도요 턴어라운드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을 지금 특히 좋은 기업들이 발표할 때 빨리빨리 하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조금 틀린 게 러시아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좋은 구간을 형성해서 내지만 그래도 자 순식간에 기업 실적은 전년도 실적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좀 느리게 내는 것보다는 빨리 내는 기업들은 이 훨씬 꼭 감사 의견 시즌 이 감사 시즌에 늦게 늦게 자료 제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단 시총이 500억 넘어간다. 시총이 근데 1000억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대로 외부 감사를 써서라도 제대로 실적 제대로 내놓지 않고 빨리빨리 자 내놓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부터 특히 실적들이 나오는 구간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좀 장이 좋을 때든지 미리 예고는 하지만 그 구간에 발표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즌. 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꿀단지 종목들 중에서도 지수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종목인데요. 제일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물량을, 평단을 낮춰서 순식간에 내가 생각에 팔려고 그러면 애저녁에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사재를 말았어야지 그걸 알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단을 낮춰서 물량을 늘리시기보다는 그 금액 그대로 한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 이렇게 저녁에 녹화를 할 때 같이 참여하신 저희 팬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지금 한참 힘드실 때예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50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유익한 시간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테마주가 뭐 이것저것이 움직이고 그랬지만 대선이 끝났어요. 대선이 끝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무슨 어떤 또 그 공약에 의해서 원전이든 뭐 또 부동산 관련 뭐 금리 관련 있겠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연관지어서 자 잡기보다는 그냥 실적에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이 한두 군데씩 채권을 발행하고 추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냥 들어가서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고 들어간 종목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이 30%씩 막 40% 떨어져 보세요. 하지만 자 주가의 목표는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들의 주가의 목표는 우리가 아닌 여러분이 아닌 회사랑 무기명자가 정하는 겁니다. 자 반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슈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슈가 자, 그래도 이슈가 뭐 여러 가지. 근데 강원도 이 산불 발생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해서 참 웃기죠.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 인제 등으로 확산되며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 발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종류나 무슨 전쟁 관련주. 여러분 아시죠? 그런 종목들 자, 그냥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가니 그냥 실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1.8조를 활용해 재정을 최대 투입하고 여기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일부 재난 안전 관련주, 일부 조림 사업 관련주가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딱 보면 차트도 그래요. 그래서 딱 보면 짠. 산불이 무섭고 화재 관련주 이렇게까지, 그쵸? 약간 이거 테마지만, 그쵸? 오바는. 그래서 신저점 또 깬다, 파라텍 패턴이야. 이게 하루 딱 움직였어요. 근데도 꽤 많이 거래량을 수반을 해버렸습니다. 파라텍은 현재 지속적인 R&D, 연구 개발을 통해 자, 신개념 스프링쿨러 등을 개발 중이고 각종 해외 인증을 취득한 유망 기업임. 자, 이건 근데 필요는 하니까.
서산시 부지에 106억 원을 들여서 당사 신규 공장을 신설하기로 협약을 맺음. 그리고 주가는 변동성이 높으며 상승의 유지에 상승세 유지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함. 그래서 차트를 딱 보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테마 때 저 바닥에 파란색 은봉 여기 보이시나요? 파란색 은봉. 저렇게 했는데 테마 때 저런 종목 들어가시면, 아니 파라테뿐만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실적을 봐야죠. 자, 단기 상승하고 하라 그랬는데 저기서 이 종목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몰라요. 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뭐 파라텍에 대한 채권이랑 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테마에 의해서 그냥 저럴 때는 그냥 지수가 좀 빠지거나 이럴 때 다른 종목으로 얼른 후딱 사서 조금 수익 내느니 버티는 게 낫습니다. 팔고 나서 보면 그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더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기다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현대 에버다임이요. 7일 기준 전일 대비 16% 이상 상승하고요. 당사는 소방차 관련주로 부각되며 관심을 받고 있음.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6%가 증가했습니다. 차트는요, 똑같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고점에서 한 6천 원 정도에 물렸다. 어떻게 되냐고 몰라요. 채권도 본 일이 없습니다. 무기명 채권들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한참 잡았던 남북대화 관련주, 그리고 또 전쟁 관련주, 뭐 이런 금이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자, 그런 차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지만 두 개가 실적으로 여러분이 아신다 그러면, 자,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채권이 필요한다는 거죠. 여기 추가 발행 실적도 보고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채권이 일단은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참 이슈라고 치기에는 저렇게 테마에 근데 저 순간에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누군가는 물려서 뭐 그냥 저렇게 떨어진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런 테마 때문에 올라서 떨어진다 그러면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다, 지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함없는 목표 같았지. 진짜 어메이징 시즌이에요. 빨리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번이 더할 것이다. 아이, 코로나 시작 시기에는 그때는 패닉이었어요. 자, 이래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 한 달 이상, 거의 한 달 반? 두 달, 3개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걸 거의 떨어지는 구간이 한 3주 만에 폭폭 떨어져 버렸거든요. 3주에서 4주? 그러면 빨리 떨어지는 게 좋냐? 자, 근데 같은 비율로,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충격이. 자, 생각해 보면 뭐가 옳다라고는 말 못 합니다. 하지만 리먼도 좋은 종목들은 다 이겨냈어요. 그 사이에 사고 팔고 하느니. 아, 그 얘기면 끝인 거예요. 리먼도. 그러면 2018년도에 괜찮나요? 그때 금리를 올린다 그랬을 때 긴축이 들어갔고, 자, 이때 말도 못 했었어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요. 자,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이 하도 많이 흘러다니까, 자, 회수를 하는 과정에 너무나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이 돈이 하도 많이 풀려서.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자,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자, 음식값이나, 자, 식당이나, 뭐, 물건값들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자, 러시아가, 자,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는 항상 그렇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딱 2018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난리 쳤지만 그러면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에서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올라갔었군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간다고 더 많이 빠진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먼 때부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고 채권을 보는 거예요. 물론 실적 다 봤지만 채권까지 보고 들어가면 그 회사체가 추가 발행한 모두 다 사라 공모가 아닌 3호의 채권의 약정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자, 약정이 이상하지 않는 한
무기명자가 한없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인한테 3자로 자 지인한테 그냥 개별 접촉인데 이상한 종목 주면 지인이 받을까요? 물론 거기에 자 회사가 낮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무슨 낮은 가격에 이유 없이 지분만 무슨 낮은 가격에 어차피 지인인데 지인한테 자 그냥 지인을 속여서 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인도 다 걸어야 될 채권의 약정은 다 걸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시총에 그래서 깔짝이 아닌 900억대다 그러면 시총이 한 몇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경우에 회사가 자 지인이 이자를 어마하게 막 1년에 수십 퍼센트씩 회사에 유보금을 빼갈 때 그럼 이자도 당연히 체크해야 돼요. 이자도 안 받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단지 수량만 여러분 같으면 자 100억에 100개의 주식을 샀는데 100억에 주가가 낮아진 대신 130개를 그냥 받겠습니까? 자 아니죠. 이유는 주가가 올라야지 소각을 하든지 그 높은 가격이에요. 아니면 자, 주식으로 상장을 한 이후에는 미래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이 움직일 때 하지만 자 그동안에는 회사가 지분을 낮게 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취득하는 그런 예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그건 다 모든 전 채권 발행하는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무기명자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제 12월 1일부터 작년 12월 1일부터예요. 등록한 채권들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회사가 확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점차 감사 의견 이후로 자 종목들이 튀는 예가 당연히 나오면서 이제 리픽싱 수량을 낮출 가격이 낮았을 때 수량을 늘리는 구간도 자 좀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자, 많이 지분을 또 회사가 낮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픽싱 정도만 어느 정도 30% 정도만 한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가격대로만 그 이하로는 주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수량을 늘리는 것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편안하게 좀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아 이 생각해보면 지나보면 이거보다 더한 시기도 많았습니다. 자 다 이겨내실 수 있지만 평단을 낮추시는 건 안 돼요. 오히려 평단을 낮춰서 만 원짜리인데 지금 막 6천 원이라 평단을 좀 낮춰서 7천 원이죠. 8천 원 돼버리면 그냥 팔아버리게 돼요. 그러니 그 물량만 근데 8천 원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자 물량만 그대로 갖고 그대로 예약 매도 마십시오. 또 댓글 예약 매도 해놓으면 딩동 매도 소식이 와요. 그래서 종목별로 선순환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긴 한다. 선순환이 굿입니다. 이렇게 써졌는데 지금 선순환이 조금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어서 다들 자 지수 밀릴 때랑 그래서 이제 금리가 조금 낮춰지면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안정적인 구도가 되고 채권도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어찌 됐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17일 연준의 바로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겠죠. 자 물론 파생시장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쇼킹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2월은 쉬고 1월은 대박이 났고 그러니 3월이 이제 바로 1월에는 올리지를 못했어요. 2월에는 연준 회의가 없습니다. 3월에 이번에 있기 때문에 0.25에 맞춘다면 콜이 움직일 거고 0.5를 올린다 그러면 폭락을 할 거여서 푸시 움직이고 자 이런 구간이지만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 정신없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날들이 자 그쵸 벌써 두둑히 자 다가온다 했는데 다가옵니다. 종목들이 무기명 채권이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 지수가 밀렸을 때 당연히 걱정들 하시죠. 저도 당연히 걱정은 해요.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자 튈 때 예약 매도 반드시 하시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 부각의 관련주 강세. 자 우리 위안화가 포치를 넘어가네 이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도 진짜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자 서방의 제재로 달러와 거래가 막힌 것이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 위안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참나, 그렇죠? 소비자들은
결제 옵션 다양화, 국가 간 송금 속도 향상, 개인 프라이버시 강화 등이 기대되며 관련주에 관심이 몰림. 근데 자,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 채권으로 돈을 해결하면서 자기네 채권으로 자,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어서요. 그래서 한넷하고 KCT예요. 요건 딱 봐도 자, 상승이 좀 틀리겠죠? 아까 그런 산불 관련주 뭐 요거하고는 조금. 그래서 장마감 후에 급등 종목 가자. 급등주 이름 올리면 상한가 간다던데 이렇게 되고요. 이거 가볍게 2만 원을 넘을 거래 뭐 이런 자, 의견이세요. 희망사항이지만 종목 자체는 자, 한네트는요. 점의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꼽힘. 신용카드 활성화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시행 확대로 현금 입출금 수요가 늘면서 CD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근데 이게 그렇긴 하지만 신용카드 활성화와 더불어 주 5일 근무제 시행 CD 시장 그렇죠? 점진적으로 자,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보다는 들군 올라갔다 내리고가 그렇죠? 이게 일봉이고요. 밑에 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특히 갖고 온 게 여러분 일봉을 보면 참 난해해요. 그냥 딱 보기에도 이건 무슨 기법 아니 재무구조 이후에 매물대는 보지만 무슨 기법이 얼마나 하지만 주봉을 딱 보면 주봉이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만약에 자, 이 종목이 한 주 사이여도 이렇게 밀렸어도 주봉을 조금 보면 그렇죠? 정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주봉만 보고 들어가서 빠지면 이제 이중 고점이요. 자, 그러면 이중 고점이 있었다. 왜 삼중 고점은 없어요? 이중 바닥이 있었다. 왜 삼중 바닥은 없어요? 차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행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선행이에요. 미래를 알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자, 힘들게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채권이고요. 바로 주 재무제표죠. 주 재무제표가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면 지인인 에게 자 내가 사고 싶어도 지인에게 주신 무슨 공모로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공모 입찰을 한다고 여러분이 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인에게 그냥 주고 말지 자 뭐 쌤쌤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보면 KCT 자 요거는 8일 오후 1시 기준 당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약 19%가 상승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미국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 금융, 톡스 단말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꼽힘.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부각이 됐지만 바로 러시아 문제가 아니었어도 당연히 디지털 화폐 쪽은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딱 보면 얘도 참 난해하죠? 난해해요. 이렇게 봐서는 일봉으로 봐서는 그냥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그럼 저 고점에서 밀리면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주봉을 보면 그래도 안정적이고 양운이 이 빨간색 양운 보이시죠? 매물 압박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매물 압박이 크지 않고 자 그래서 일봉보다는 주봉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예를 들어서 채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있는 종목은 그렇지만 자 주봉이 일봉이 밑에 있더라도 주봉이 이렇게 매물대가 약화됐을 때는 조금 빨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튀는 거는 그래서 일목에서 매물대가 중요한 거지 무슨 차트 기법은 뭐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죠. 대신 이제 또 주 재무제표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KCT까지 자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슈를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꼭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단을 낮추지 말고 다시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자, 순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이제 막 떨어지는 구간이고 또 실적을 앞두고 있으니 무리하게 무슨 회사가 그럼 회사가 앉아가지고 우리 주가를 맨날 신경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나 이 채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막 물량을 산다고요? 개인들한테 아니죠. 바닥에서부터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를 털어뜨리면서 자 높은 금액에 하지만 고점에서 물론 한 번씩 개인 투자를 누구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물량을 떨구고 다시 매수하는 기회가 있는데 빛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하지만 기다리면 목표 금액을 또 가기 때문에 예약 매도는 철저히 거셔야 됩니다.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 맥널티예요. 이번에 맥널티도 꿀단지 종목이거든요. 맥널티도 튀고 빠질 때 무섭게 튀고 무섭게 빠지지만 자, 어느 정도 지지선은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때마다 그냥 또 다시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예약 매도대로 그리고 한 3차까지 2차 정도 팔리고 3차가 남았다. 또 다시 물량을 넣는 게 아니라 걔는 그러면 나머지 목표 금액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까지 여러분이 굳건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물량을 추가하지 말고 실적이 나빠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긴축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권으로 수익을 많이 준 상태에서 익절을 한 채권 주식시장으로 아직 유입이 안 됐어요. 시장 금리를 낮추려고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이 아닌 채권시장으로 자 금리를 낮춰주니까 금리가 낮춰지면 채권 수익이거든요. 그 채권이 팔 때 환율이 평가 절상이면 대형주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때 자 동반할 때 실적도 조금 편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물량을 추가하지 말고 평단을 낮추지 말고 자 기다리십시오. 자 그냥 얘 빨리 많이 갈 거야. 그리고 평단을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평단을 굳이 7,000원 막 이렇게 낮춘 것보다는 그대로 자 날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가가 오를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좀 채권에 가기 빠르거나 이자 지급 시기가 빠른 채권들 3개월, 6개월, 12개월 채보다 3개월이 하지만 12개월 채권도 날짜가 다가오면 빨리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철저히 해놓으십시오. 자,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면요. 자, 목표가 터치를 앞두고 준비 중인 성불 종목들. 저, 자, 성불 종목들 이제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것도 평단을 낮추지 마시고 실적 시대니까. 자, 3월 37일 이후부터 이제 악재가 미국에 의해서 금리를 0.5로 올리거나 자, 0.25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즉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러시아 때문에 자 그런 얘기가 언급이 되더라도 0.25 이후에 자 그렇지 않는 한은 자 실적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하락장은 많았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 파생에서는 풋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변칙적으로 자 막 이때는 이거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파생은 파생대로 움직임이 나오지만 종목은 종목대로 참. 그래서 주식에 대한 헤지가 파생이 아니에요. 금리, 높은, 높이 올라가는 금리에 대한 헤지로 파생을 하는 거지 주식이 떨어질 때, 아니 그럼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럼요. 그렇죠? 주식이 떨어질 때 풋을 잡으려고 그게 아니라 그럼 주식이 올라갈 때는 뭐 어떻게 해요? 홀을 잡고 그게 아닌 뭐 그러다가 또 밀리면 풋을 다시 잡아야 막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올 주식은 주식대로 지수가 좀 밀려도 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유하시고 예약 매도하시고요. 지수가 자 오르던 떨어지던 간에 지금 좀 변동성이 바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1.25예요. 근데 기준 금리가 1.25인데 시장 금리가 2.7이라고요. 자, 잘 모르실 것 같죠? 예전에 2018년도에 1.5였을 때 1.75였을 때는 오히려 낮아졌고 1.75였을 때 2.5였어요. 근데 지금 1.25인데 2.7이에요. 자, 느낌이 오시죠? 0.5를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얘가 3.2, 3.8, 3.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등락이 큰 금리 구조가 되면 자, 바로 파생은 움직임이 세게 나온다는 거죠. 악재나 호재, 빨리 움직이니까 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지수가 하락한다고 막 얼른 무슨 ETF도 인버스를 잡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굳건한 종목은 그대로 또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풀 이제 여러분이 손절 아직 없는 구간에서 잘 기다리시고 아직 자 약한 달이에요. 2월도 그렇고 이제 감사 의견 나오고 또 3월 달에 연준의 금리가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도 종목들은 이제 그때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의견 시절 작년 한 해를 터널라운드가 되는지
채권들을 보면서 여러분 종목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하고 함께 여러분들께 금리에 그리고 지금 파생시장도 살짝 언급해 봤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을 앞서서 자, 꿀단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수가 빠지게 되면 빨리 바로 안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온 꿀단지들이 아이고 이거 이렇게 글렀다 하다가도 갑자기 맥널티 뛰듯이 그렇게 튈 수 있는데 자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도 아니고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분산은 꼭 하셔야지 돼요. 지수가 좀 밀리거나 이럴 때는 꿀단지 종목들이기에도 바로 안 움직였을 때 아이고 불편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분할 매수를 해서 예약 매도를 꼭 급등주가 아닙니다. 단지 거래량도 좀 작고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주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여버리지만 우리는 미리 예약 매도를 거니까 자 여러분이 HTS나 MTS를 덮고 있어도 예약 매도대로 팔리게 됩니다. 자 이제 꿀단지 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목하님, 목하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쵸? 아유 종목이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그냥 지수가 특히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누구나 다 힘든 구간인데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도 자 예약 매도대로 꿀단지 종목 잘 팔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큰 그림 디테일님,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주만 안 봐도 그냥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세진애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잘 해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 프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렇죠?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자 젊음의, 그냥 젊은 청년이요. 또 키케블린저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렇죠? 실적 시즌 잘 이겨내서 목표 금액대로 다 팔아 나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찌가 안 보여요. 지금 자나 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에 아이고 그리고 저희 바세리님 자 안녕하세요. 아 바세리님 그 머리띠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저도 다닐 때 저렇게 머리띠 하고 다닐까 봐요. 그렇죠? 정말 푸르게 피어나는 새싹처럼 여러분들. 목표 금액대로 전부 다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겠죠? 지금 지수 하락 시기에서는 이제 금리도. 근데 그 충격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코로나 우리 이제 팬데믹 이래서 세계적인, 우리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세계적인 이제 전염병이다. 근데 이제 몇 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꿀단지 종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꿀단지 종목 공개. 자, 좀 느리게 나오더라도 이제 꿀단지 종목의 여러분들이 특징을 이제 딱 보시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보다는 실적이 이제 앞다퉈서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꼭 자, 예약 매도 가격대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꿀단지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은 유보율이 부채 비율 대비 당연히 현금이 많습니다. 금융비용 부담도 많지는 않아요. 자, 물론 채권이 뭐 이상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닌 이상은 거기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느리게 움직여도 한 방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냥 1%, 2%, 3% 막 뛰기 하고 5% 떼기 막 이러다가 불안하느니 1%, 2% 꾸준히 종목의 목표가대로 갖고 있으면 자 채권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 조금 비중을 늘리거나 이것도 좀 팬분들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자 그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이 종목도 보면 20년도 12월까지 꾸준히요. 그렇다고 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게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는. 플러스가 진행됐어요. 19년도까지. 그리고 20년도에 마이너스였는데 이때 투자를 못 해버리면 조금 두근하죠. 적자가 났는데 투자를 못하면. 하지만 투자는 했습니다. 20년도에도. 20년도 12월에도. 자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제 나머지 실적이 나오는 구간인데
여러분이 얘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1년도 3월엔 살짝 마이너스가 자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게이 회사가 자 앞으로 남아있는 그렇죠? 이제 실적 시즌 공개에서 이 재무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하지만 채권도 발행을 했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 투자를 당연히 했어요. 자, 했고 또 여기에 꿀단지 이유 두 번째로는 자, 지분이 28.44지만 제2회 2회 주주가 있어요. 그 지분도 만만치 않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분이 당연히 자, 그것도 만만치 않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자, 28.44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봐도 뭐 이게 전혀 뭐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꿀단지 이유 3. 수출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매출 원가는 지금 수출 쪽으로 매출 원가는 줄었어요. 물론 총 매출 이익이 좀 줄은 거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가가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내수가 줄었지만 수출도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원가를 일단은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원가가 일단 늘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죠? 원가가 일단 늘어났다는 건 정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줄었다는 건 그래서 가장 이제 영업이익이 좀 수출도 늘어나서 더 나아지는지 봐야 되겠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쏟아부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투자활동을 일단 쏟아부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고자 하는 근데 투자활동을 쏟아부으면서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충분히 유지 회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기명 채권 중에 3호 지인에게 주는 공모가 아닌 3호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긍정적인 거겠죠?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겠는데요. 꿀단지 이유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장외 매도 그리고 장외 매수 지분이 자, 교차가 되는데 특별 관계자들 이렇게 지분이 자, 여기 딱 보시면 지분이 보이시죠? 주고 받았어요. 주고받고 신규 상장까지 해서 변동 지분에서 지분이 일단 28.36을 갖고 있는 상태네요.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지분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차트를 이제 딱 보시면 사실은 이 종목은 조금 더 먼저 들어갈 수는 있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 아주 작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대부분의 꿀단지 종목들이 그래요. 아주 작아요. 여러분이 올라갈 때막 사기보다는 일정 어떤 자금 내에서만 그 가격이 되면 매수를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올라가면서부터는 우선 어떤 테마나 이슈에 의해서 거래량이 막 느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거래량을 늘려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더라도 전환선 안착에서 거래량 증가 시 강한 상승 구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자 그래서 꿀단지 이후 다섯 번째를 봤을 때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자 일봉에서는 뭐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뭐 이전 고점은 9,950원이네 아 이전 고점 9,950원이니까 뭐 거기 터치할지 뭐 이렇게 따져보시기보다는 바로 주봉에 보면 주봉이 안정적으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물론 파란색 음운이지만 자 돌파할 때 아주 무서운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거래량이 작은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녹화를 목요일 날 하고 그 사이에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여러분 종목을 딱 매수할 수 있는데 날라가면 그냥 날라가라고 두십시오. 하지만 매수 가격은 물론 이 상태에서 엄청나게 튀고 나서 빠졌을 때못 샀으니까 다시 그 가격에 사야지. 그러면 그만큼 걔는 리픽싱 이후에 횡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은 가격에서 1차 이상이 팔리게 되면
그러면 종목을 안 사셔야지 돼요. 자, 2차도 있겠지. 당연히 2차도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할 때 이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이나 저런 구간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의 목표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기보다는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 자 진행을 해 나가면서 자 어디로 향하는 것보다는 실적 시즌에서 어떻게 맞물려 가냐예요. 최근에 이 종목이 거리량도 정말 작은 종목이고 뭐 한번 13,000원을 갔다 오던 말던 하지만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데 아까 앞선 일봉에서도 살짝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 막 바닥에서 일봉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 돌파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주봉까지도 움직여서 이 종목은 자 정말 강하게 날아갈 때 거래량이 막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금액도 채권 목표 금액도 여유가 있지만 거래량이 아직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밑에서부터 7,000원부터도 이 종목을 유심히 한 8,000원대부터도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구간에 막 덥석 튀었는데 만 원이든 만 얼마든 이게 아니라 자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자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매수 가격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뭔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 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서 막 팔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면 좀 세심하게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 금액을 알려드리면 그 가격에만 매수를 하시고 채권은 이미 발행이 됐고 안정적인 채권이라는 것만 생각하셔서 조금 조금씩 자 모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만 1차가 팔리고 나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차트까지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금액대까지도 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다 그러면 홀단지 종목은 3, 2, 1. 자 종목은 이게 배럴이에요. 배럴 매수가가 9,400원 줬는데 거래량이 정말 작았어요. 8,000원대도 그럼 뭐 지금 9,000원 됐다고 뭐 다 됐다 이건 아니에요. 충분히 자 매수할 수는 있었지만 거래량이 워낙 작은 구간이긴 합니다. 누군가가 딱 언급을 하면 튈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팔기보다는 자 차츰차츰 조금만 사서 자 분할 매수를 해서 예약 매도로 걸어놓는다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쏟아부었고 채권도 파릇파릇 이제 파릇파릇 움직이고 여유있게 일정 구간의 리픽싱은 이미 거쳤습니다. 물론 권리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어요.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자 그렇지만 지금 복잡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시즌이든 뭐가 돌아오든 사실 올리려고 회사가 맘먹으면 자 실적 시즌이 아니어도 튀어요. 하지만 실적 시즌도 다가오는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충분히 목표가를 향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9,400원 전후에 이 구간부터 안착하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럴이라는 종목은 자 9,400원 전후요. 자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튀면 1차가 매도가 된다 그러면 안 사면 돼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씩 물량을 여러분이 담아놓고 예약 매도 가격을 자 이제는 예약 매도 가격을 그냥 금방 이게 아니라 자 한 번만 예약 매도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매도를 해놓고 여러분이 자 매도를 하는 걸로. 왜냐면 지수가 하락인데 여러분이 1차 팔고 나서 2차를 기다리는데 계속 평단을 낮춰서 종목 수량이 금액이 많아지면 또 그때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공개를 이제는 1차까지는 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간부터 이제 안착이 되는데요. 그 종목 이제 1차 어떻게 팔아 나가실지.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종목의 움직임을 보신다 그러면 자 샵 3772의 구미영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딱 QR코드를 찍으시면 들어와서 종목을 자 저 종목의 고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시간이 길어서 알 수 없어도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약정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약정과 그리고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이 환율과 함께 자, 시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쉽게 어디서 접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선물이 움직이면 주식보다 막 선행하는 것 같죠? 자, 환율만 본다고요? 아니, 채권이 있는데요. 오늘 환율이 평가절상인데 지수가 밀렸잖아요.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채권 단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대로 자, 움직임을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미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자, 전부 다 자기 실적들을 아직은 오픈들을 안 하는 구간이에요. 우리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연준의 자, 회의가 있고 연준 회의가 있고 17일이 진행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보시려면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되지만 자, 철저하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더라도 이제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17일 날 자, 하락이 나왔을 때 만약 17일 날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움직일 때 예약 매도를 안 해 놓으시면 더 짠 지수가 빠지거나 이럴 때 목표 금액을 도달하는 꿀단지 종목들이 더 빨리 터치를 하고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자, 물량을 확 그때 우리가 예약 매도를 안 하면요. 빛보다 빠르게 자, 그게 두려울 건 없다고요. 그냥 예약 매도는 30일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90일까지 되는 데도 있고 30일까지밖에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말일 날 정도는 아, 우리가 이 금융 투자에서 재테크를 하는데 게으르게 할 수는 없다라고요. 30일 날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면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냥 테마에 의해서 막 두근두근두근해서 사갖고 그렇죠? 빛보다 빠르게 빨리 손절하고 잡고 그러면 결국 다 해놓고 보면 자, 번 게 없어요. 이 막 손절하고 벌고 막 어디서 자, 안정적으로 내 계좌가 지수가 빠질 때 같이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희망의 성풀, 희망의 꿀 종목들이잖아요. 예약 매도를 해놓으면 자, 재무구 안전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단지 이것도 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꿀단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겠습니다. 바로 배럴인데 그냥 1차 9,820원 정도, 4.15 정도예요. 나머지 이제 2차 금액을 오픈하기보다는 여러분 링크 자, 샵3772의 구미형이나 QR코드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거기서 이제 시황과 함께 이 종목이 자, 진행 과정을 자, 리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의 금액이나 자, 목표가나 자, 이거를 자, 채권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보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렇게 매매는 안 되고 매일 주식을 하면서 그냥 월요일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조금 더 기다리셔서 자, 목표 금액 안전하게 해서 일단 4.15는 9,820원 정도는 자, 이것도 날짜가 채권이 지수가 빠질 때 빨리 안 움직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해서 오르려면야 이 종목이 뭐 12,000원 못 가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1차 9,820원까지 해서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한번 사놓고 걸어놓으십시오. 그럼 빨리게 일단 꿀단지 종목이 9,820원을 찍고도 적어도 저 정도의 가격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지수가 이제 밀리고 우리가 러시아 문제도 있고 미국이 금리를 한 번 올리냐 아니면 한 번이 0.25요. 한꺼번에 두 번 올린 것처럼 0.5로 올리냐 막 또 여기에 0.25만 올린다 그랬는데 이젠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막 이 얘기까지 해서 뒤죽박죽이지만 결국 목표가를 정한 회사체들은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근두근해서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분산 투자에 예약 매도로 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꿀단지 종목 성풀로 자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지수가 밀리더라도 잘 이겨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